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11월을 맞이해서 달라진 모바일 게임들의 인기 차트 순위와 매출 순위, 그리고 이번 주 하비 채널에서 추천하는 모바일 게임 탑3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를 살펴볼 텐데요, 구글 인기 차트 탑5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환생의 나라입니다. 11월 2일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동양 판타지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대거모, 소림승, 암살자, 화포수, 궁술사 등의 무협 느낌의 직업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전 매출 순위로 소개드린 데브렘과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인 듯 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난잡한 UI 화면과 정신없는 배경이 양산형의 느낌을 물씬 자아내고 있네요. 아마 중년의 연령대를 노리고 나온 게임이라고 생각되는 게임입니다. 자, 4위는 빌딩앤파이터입니다. 지난주 출시한 주목할 만한 게임 빌딩앤파이터는 하비 채널에서도 제가 다뤘었는데요. GPS를 기반으로 플레이어의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영토를 넓히고 빌딩을 세우며 공방전을 이뤄나가는 게임으로 보컬의 그래픽과 손맛이 살아있는 액션감으로 양산형에 지친 저에게 굉장히 신선한 게임이었습니다. 19세 이용가로 현질 유저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는 무과금의 한계를 물씬 느끼면서 격차를 더 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위는 삼국무장소녀 AFK입니다. 4위의 삼국무장소녀 AFK는 삼국지를 배경으로 하되 다양한 미소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방치형 게임입니다. 15세 등급으로 엄청 선정적이진 않아서 적당한 미소녀 방치형 게임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려볼 만한데요. 삼국지의 유비건우 장비가 등장하지만 전부 미소녀의 성격도 원작들한테 개성있는 설정이라 나름 신선한 게임이었습니다. 2위는 잡캐 키우기입니다. 2위의 잡캐 키우기는 정식 출시한 지 한 달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 차트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방치형 게임입니다. 인게임 그래픽은 어딘가 좀 엉성해 보이는 도트 그래픽이라 화려함은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잡캐 키우기만의 매력으로 유저가 원하는 대로 캐릭터의 스탯을 찍고 강화도 하며 나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육성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나만의 잡캐가 탄생하는 자유도 높은 게임의 컨셉으로 유저들에게 인기몰이 중인 게임 되겠습니다. 자, 1위는 천하제일검 뽑기입니다. 천하제일검 뽑기는 뽑기 RPG라는 독특한 장르의 게임으로 기본 시스템은 향로에서 장비를 뽑고 향로를 레벨업하며 더 좋은 등급의 장비를 계속 뽑아나가는 시스템입니다. 확률에 따라 다양한 등급의 장비 뽑기를 할 수 있으며 뽑은 장비들을 장착하여 스펙을 올리고 도전 임무를 하여 적들을 처치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또한 기무라는 유저들 간의 PVP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경쟁심도 자극하는데요. 뽑기와 성장을 통한 경쟁이 메인 컨텐츠라 충분히 재미 요소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스토어 기준 매출 순위 탑10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화이트 아웃 서바이벌, 9위는 RS, 8위는 붕괴 스타레일, 7위는 리니지 2M, 6위는 뮤 모나크, 5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4위는 아키에이지 워, 3위는 릴지 W, 2위는 나이트 크로우, 1위는 리니지 M 되겠습니다. 6위의 뮤 모나크가 잘 유지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매출 순위 차트는 매번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어서 간단하게 순위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앱스토어, 카카오 게임즈의 인기 게임 목록을 살펴보며 하비형의 11월 1주차 추천 게임 탑3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게임은 리버스 1999입니다. 다양한 스킬 카드를 조합하여 전투하는 턴제 RPG 게임으로 각 캐릭터마다 다양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인 재미 또한 쏠쏠한 게임입니다. 진행 방식 또한 익숙한 턴제 형식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다만 요새 모바일 게임의 대세인 스피드한 진행 방식은 아니라는 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여 캐릭터를 모으고 육성하며 스토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르의 게임에 취향이 맞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지금 유튜버분들이 꽤나 소개를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추천 게임은 진격의 거인 브레이브 오더입니다. 11월 1일에 출시한 원작 애니메이션 기반 수집형 RPG 게임으로 워낙 유명한 명작 IP로 만든 게임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원작 캐릭터들이 귀여운 SD 형태의 그래픽으로 등장하며 다양한 단원들을 모집하여 나만의 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시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할지는 알 수 없으나 기대작인 만큼 추천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화제성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원펀맨처럼 만약에 초반에 광고를 강하게 치고 들어갔다면 더 큰 화제성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게임으로 지금 제가 즐기고 있는 빌딩 앤 파이터 추천드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 점령하면서 건물을 늘려가죠. 그러니까 점령 건물을 늘려가면서 이게 이름 도장을 찍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과금과 무과금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기에는 살짝 애매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무과금은 막히는 한계 구간이 분명하기 때문에 행동력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게임이 아닌가. 자, 이번 주도 다양한 새로운 게임들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새롭게 출시한 기대작들과 반응이 좋은 인기 게임들 위주로 정보를 모아서 알찬 소식들만 전해드리니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다양한 모바일 게임 순위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